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도 진짜 처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좀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진짜 이거 좀 위험하면서도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와, 지금 일단 바로 저희 집 위에 올라가 볼 건데 이게 여기 위에 있거든요. 한번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옥상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맨 위층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바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좀 이런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바로 이곳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어둡다. 일단 랜턴으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탈출로를 여기 확보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엄청 어둡거든요 여러분. 엄청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밤에 오면 귀신 나올 각입니다 여러분. 와씨.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기 위에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바로 말벌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좀 가까이 와볼게요 여러분. 사실 보통이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말벌이 공격해서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빈 말벌집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좀 긴장돼요, 혹시나 나올까봐. 근데 이렇게 부서집니다 여러분. 살짝 이제 껍질이 그냥 부서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 말벌집을 따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해체하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따볼게요. 아, 여러분 이제 바로 따보겠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넣을 건데요. 아, 안 나오겠지? 진짜? 안 나오지. 와우, 엄청 큽니다 여러분. 따겠습니다. 와, 다 부서진다 이제. 이야. 그럼 일단 챙겨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챙겨. 와, 조그만 쌍쌍벌집도 하나 있네요. 저 완전 귀엽다 저거는. 와씨 여러분,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많은 벌집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제가 벌집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바로 위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들고 내려왔는데요. 와, 크기가 진짜 무슨 손바닥이 제가 큰 편이거든요. 작은 편은 아닌데 진짜 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크기가 무슨, 와 진짜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저 이만한 거 처음 봤어요. 벌집으로 이만한 걸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얼마큼 큰지 몰라가지고 한번 줄자로 재볼 건데요. 자, 그럼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로 여기 이쪽 끝부터, 자, 와, 옆에서 재야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쭉 재보면, 와, 여기죠? 64,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 60cm가 넘어요 이게. 와, 진짜 크다. 일단 여기 일단 가로라고 하고요. 이제 세로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가 이제 한 이 정도 되고요. 짜라락 하면 대충 이제 이쯤에서 끝나니까, 와, 세로는 무슨 40cm예요 60, 40입니다. 와, 진짜 둘이 합치면 1m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도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이거. 저 여기에 만약에 벌이 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진짜. 와, 진짜 색깔 자체도 여기 위에는 좀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쌓인 것 같은데 이 아랫부분은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커팅을 해보고 그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칼로 한번 반으로 딱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오오. 자, 와씨 여러분 기대되는데요? 올라온 거 아니야 막? 오. 자, 여러분
이제 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야, 뭐야 이거? 와,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벌집처럼 이렇게 정육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미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층별로 층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아래층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 거미줄 이게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2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여기 3층이다 3층 1, 2, 3층 3층으로 되어 있고 요 겉에 부분은 아마 다 껍질일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이렇게 다 부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연결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손으로 한번 제가 해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절반의 벌집은 제가 다른 컨텐츠 더욱 여러가지 컨텐츠에 써먹기 위해서 일단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요거를 제가 맨손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자 여기 와 원래 그런지 뭐 진짜 오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으스러져요. 겉에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살짝 이렇게 해도 과자처럼 오씨 깜짝아. 그는 이제 감자칩 같아요. 감자칩 진짜 농담 아니고 그 감자칩 좀 눅눅해진 버전 있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으스러뜨리면 가루가 됩니다. 야 오 여러분 ASMR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진짜 이 정도로 완전 말라있고 완전히 그냥 부서집니다. 그리고 먼지도 되게 많아요. 이게 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먼지 같아요 여러분. 엄청 이게 신기해요. 저 솔직히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완전 신기해요. 저희 아파트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믿기도 않고 와 야 진짜 예쁘게 돼 있다 진짜. 무슨 이렇게 연결 부위 자체도 예쁘고요. 이건 한번 전시품으로 좀 뜨기도 하고 컨텐츠용으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제 제가 다른 컨텐츠 하는데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걸 이제 반으로 쪼개고 오늘 부시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빼기 빼기 야 야 반으로 잘 부시네 이거. 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운 좋게 빈 말벌집을 확인해서 이렇게 말벌집을 직접 따서 부셔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첫 번째 제 말벌집이라 완전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느낌이 좀 재밌기도 하고 이 자체가 영상 찍으면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이제 또 남은 말벌집으로 어떤 컨텐츠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더욱 신기한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